저희가 2차원에서는 그냥 임의의 변의 개수에 따라 정의 N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정삼각형이죠. 이거를 대충 보시면 이제 정면에서 보면 2차원 평면에서 정사각형이고 정오각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N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냥 정N각형 이러고 무한히 만들 수가 있어요. 원에 가까워지는 그런 정N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정N각형, 이제 정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모든 각과 모든 길이가 같아서 그러면은 입체 도형도 모든 면이 같은 입체 도형이 여기 앞에 보시는 게 모두 다 똑같은 정오각형을 면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애를 보통 플라톤 정N면체라고 부르는데 얘는 신기하게도 다섯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플라톤이 저걸 발견했어요? 네. 각각의 면이 다 똑같은 3차원에서 각각의 면이 똑같은 거는 자기가 다 만들어봤더니 우주에 저 다섯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플라톤은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하학에 심취했죠. 그래서 우주에 다섯 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은 그 사원소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네. 물, 불, 뭐 흙. 그 바람? 바람. 네. 네. 그래갖고 저 하나하나가 거기에 대응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아, 몰랐어요. 네. 정말 재밌는데요. 정말 재밌으신가요? 네, 진짜 재밌어요. 저 지금 설득당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네, 이런 거 보여주면 가끔 그 축구공 네. 가지고 와서 아, 축구공 저 중에 하나 없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오각형과 육각형이 섞여 있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다각형이 아니에요. 정다면체가 아니에요. 네. 저건 다 똑같거든요. 네. 아까 내가 사원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섯 개잖아요. 하나가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가 뭘까라고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했거든요. 네. 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게, 철학자인데. 네, 그래서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빠진 그 하나가 우주의 에테르에 해당할 거다 그래서 그게 오원소입니다. 다섯 번째 원소. 아. 그런데 이 정다면체, 다섯 개밖에 없다는 정다면체하고 아까 네. 오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없다는 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네. 그 둘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기보다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예시를 드는 건데 플라톤이 어쨌거나 정말 옛날 사람이잖아요. 네. 또 누군가 21세대에 와서 새로운 여섯 번째 정다면체가 있으면 어쩌려고 저거밖에 없어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네. 면이라는 건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3차원을 만들려면은 한 꼭지점 안에 이제 면이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사실은 뭐 평면이죠. 얘 가지고 이제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겠죠. 네. 입체 도형을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점 하나에 면이 적어도 세 개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N각형을 붙이는데 이제 전개도 같은 걸 우리가 그려보잖아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접으면은 모였을 때 360도가 안 돼야겠죠? 360도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은 한 내각이 이제 정삼각형이 60도니까 저희 정사면체를 보시면은 한 점에 삼각형이 3개 있는 거고요. 네. 정팔면체 네. 얘는 한 점에 정삼각형이 4개 있는 거고요. 정20면체는 한 점에 정삼각형이 5개 있어요. 5개. 이렇게 삼각형으로 3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비슷하게 사각형은 한 내각이 90도니까 얘도 세 개를 붙이면은 270도가 돼서 360도보다 작아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붙이면은 이제 정육면체가 됐죠. 근데 사각형은 90도잖아요. 한 네. 각이 정사각형이. 네. 그러니까 네 개를 붙여버리면 걔는 360도가 돼버려서 360도가 돼서 펼쳐져. 접을 수가 없죠. 펼쳐져요. 그쵸? 펼쳐져요. 네. 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오각형이 하나의 내각의 크기가 108도인데 그러니까 얘는 세 개를 붙이면은 360도보다 작으니까 붙일 수 있는데 108도씩 세 개면은 324도. 그렇죠. 네. 오, 빠르신데요. 오. 네. 그럼 이제 육각형부터는 네. 육각형의 내각이 120도거든요. 정육각형이. 네. 그러면 육각형은 세 개만 붙여도 딱 360도가 되죠. 그럼 두 개밖에 못 붙이네요. 그렇죠. 두 개만 붙이면은 근데 그럼 입체가 안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예시를 가져온 이유는 방금 얘기한 특성 때문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은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고 그 외에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부터는 정다면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군론에서 방정식도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해요. 아까 그 근이 만들어낸 대칭들이 있었잖아요. 네. 1차, 2차, 3차, 4차 방정식의 근은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삼각형으로 정사면체를 만들듯이 얘를 이제 풀 수 있는 근의 공식이라는 걸 만들 수 있었는데 5차원이나 그 이상은 얘가 갖고 있는 대칭 자체가 복잡해서 마치 우리가 정육각형으로 자면체를 못 만드는 것처럼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 과학이 발전하고 네. 수학이 발전하고 해도 이런 구조적인 한계 그쵸, 때문에 알 수 네. 없다. 정 네. 다면체가 그렇죠. 딱 네. 저렇게 다섯 개인 것처럼. 그렇죠.